온몸 어디에서나 이제 쌓일 수가 있는데 사실 네. 가장 많이 쌓이는 부위가 위나 이 대장과 같은 소화기에 가장 잘 쌓일 수가 있습니다. 방금 이제 김과식 씨 같은 경우도 네. 평소에 이런 식적이 쌓여 있어서 뭐 트름을 많이 한다든지 소화가 안 되는 상황을 방치해 두다가 연세가 드신 상태에서 오랜 이 식적이 과식을 통해서 발현돼서 이런 졸도까지도 발생했다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. 와. 그렇군요. 와. 근데 진짜 남일 같지 않은 거야. 이게 예전에는 소화 안 시킨 게 없었어요, 정말. 돌도 씹어먹어. 돌도 씹어. 소화시킬 정도로. 근데 배동성 씨가요? 나이 먹은 뒤로부터는 진짜 소화가 덜 되는 것 같아요. 그렇구나. 네. 네, 맞습니다. 이게 나이가 들면서도 마찬가지지만 이 식적으로 인한 증상은 이 봄철에 더 두드러질 수 있습니다. 예, 네, 봄철은 어떻죠? 우리가 겨울철에 이렇게 웅크러져 있던 상태에서 봄이 되면은 피부에 온다도 올라가고 신진대사가 갑자기 활발해지는데 맞아요. 그러려면 우리 몸도 봄에 적응하는 시간이 몇 주 정도는 필요합니다. 그런데 평소에 식적을 가지고 계신 분은 이런 소화기관이 이런 봄의 변화에 잘 적응하지 못해서 봄만 되면 음식을 먹으면은 뭔가 졸렵고 또 머리가 뭔가 쌓여 있어서 어지럽기도 맞아요. 하고 또 앞쪽 머리가 아프다고 표현하는 분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. 소화기관은 안 깨어났는데 내 몸이 움직이다 보니까 그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. 네, 어제 맞습니다. 안 깨어났는데 너무 과식을 했어요. 준비 중이었는데 너무 깨우고 많이. 먹어야 되는데. 네, 근데 뭐 이렇게 밥 먹는 시간이 저는 일정치도 않고 막 차 안에서 막 이동하면서 그치. 패스트푸드 뭐 김밥 이런 걸 먹으니까 햄버거 막 이런 걸 때우잖아. 그렇죠. 거의 다 그렇죠. 맞아. 식적의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안 좋은 음식인데 그중에서 대표적인 게 방금 말씀하셨던 패스트푸드라든지 아니면 뭐 밀가루나 라면 이런 어떤 음식들이 소화에 부담이 돼서 식적을 쌓이는 아주 주된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. 왜 이렇게 맛있는 거는 다 식적의 원인이 될까요? 네. 탄수화물이나 이제 밀가루 음식을 너무 많이 먹게 되면은 아무래도 식적이 더 잘 생길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의하시는 게 좋고 또 이런 식적은 이 나이와 상관없이 남녀 상관없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이제 그 과연 이런 식적이 언제 많이 생기느냐 네. 근육이 잘 뭉치는 상황에서 식적이 많이 생깁니다. 이렇게 긴장해서 예. 근데 왜 근육이 뭉치는 상황에서 식적이 많이 생기냐 팔다리 근육처럼 내가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지만 위장도 일종의 근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뭉치지 않고 잘 움직여야지만 소화가 잘 되고 또 식적이 쌓이지가 않습니다. 그럼 언제 위장 근육이 잘 뭉치느냐 바로 첫째는 스트레스 상황입니다. 스트레스. 스트레스가 문제구나. 그래서 우리가 신경 쓰기만 하면은 뭐 체하거나 뭔가 막힌다고 하시는 맞아요.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식적이 잘 발생할 수 있고 두 번째가 바로 안 좋은 자세입니다. 자세? 맞아요, 네. 좀 새롭다. 네, 지금 여기 계신 분들 고쳐 잡아야 될 것 같아. 이 안 좋은 자세로 식적을 지금 많이 만들고 계실 수도 있는데 네. 제가 이제 척추관절센터에서 목이나 어깨가 아프신 분들을 많이 보는데 네. 이런 분들이 어깨가 안으로 구는 라운드 숄더나 구분 등 환자분들이 위장 운동성이 떨어져서 식적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. 맞아요. 저도 네. 방송할 때는 너무 이러고 있어서 배에 힘주고 있으니까 바로 밥을 먹을 때는 좀 위 안 되고 평상시에 이러고 있어요. 그러면 밥 먹을 때 또 여기 꽉 막히는 느낌이 다 그게 다 연관이 되는 거네요. 네. 그럴 때 어떻게 하세요, 보통? 그냥 저 소화제 먹어요. 그냥 소화제가 다 있냐 늘 그런 식으로 그냥 해결을 맞아요. 했었던 거였죠. 내 자세를 바꾸고 이런 긴장을 완화할 생각을 못했던 거죠. 그냥 이렇게 대충 소화제로 때우는 거 어때요? 예, 사실은 이제 소화제로 이제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지만 근본적인 식적을 없애지 않고 계속 방치해 둔다면은 이게 진짜 병인 역류성 식도염이나 만성 위염까지도 발생시킬 수가 있고요. 또 심한 경우에는 정상의 세포를 변이시켜서 암까지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암이요? 이런 증상이 많이 이제 나타난다면은 꼭 병원에 가서서 적극적인 이제 진료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.